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대한민 유혈 사태에 구경하던 누나들까지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 요란한 이발이 끝났습니다. 됐어. 이쁘기만 하구만. 어여쁜 손자 얼굴을 들여다보시더니 가만히 있어. 아이고, 진짜 보석이 같다. 멋있어? 머리? 뜨면 안 꺼져. 오, 잘 깎았는데? 야, 실력이 너 앞전보다 난데? 아, 예, 오늘은 잘 나왔네요. 컨셉이 뭐였었는데요? 아, 컨셉이 저 컨셉이었어요, 오늘. 나중에 풀른 다음에. 아빠한테 깎길 잘했지? 응, 머리. 다음 날 점심이 되자 다시 식당이 손님들로 붐빕니다. 그래도 오늘은 엄마 혼자 동동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동안 여행을 다녀오시느라 자리를 비웠던 시어머니가 복귀를 하신 건데요. 어머님이랑 하면 손발이 맞아서 네, 어머님이랑 하는 게 더 수월해요. 네. 어머니 지난주에 고생했다니까. 아, 그래도 맞추거나 해야지. 손발 맞는 짝꿍이 돌아오니 점심 장사도 한결 빨리 마무리됐네요.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자 무슨 일인지 엄마가 넷째 정연이만 불러냅니다. 어디 가게? 미리야, 엄마 밭에 갔다 오려고. 나도 같이 가. 오늘 근데 정연이 누나 가는 날이야. 엄마 가서 할 일 너무 많아서 너희 둘 다 있으면 엄마가 일을 못해. 엄마의 규칙 앞에선 미리의 고집도 소용이 없네요. 울어봤자 돌아오는 건 중이야, 누나들의 구박뿐. 엄마와 정연이가 향한 곳은 겨울에도 푸릇푸릇한 시금치 밭인데요. 그렇지. 그럼 빠지지. 빠졌다. 살살해.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빼고? 어. 엄마가 자를 테니까 정연이가 담아. 여기. 식당에서 쓸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정목 씨. 많아? 들어봐. 됐어? 이제 가자. 야. 농사 일에 식당 일까지 엄마에게 하루는 짧기만 한데요. 자수연! 어? 치워. 아, 풀릴 줄. 연장실을 가겠습니다. 그 차비로 여기 있어. 엄마가 바쁘니 덩달아 아이들도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리에 청소까지 알아서 척척. 집안일 그냥 엄마가 식당님 안 할 때도 조금씩 도와드리긴 했는데 식당 하시니까 점점 집에 오시는 그 집에 계시는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계시고 엄마 들어오시면 또 힘드시니까 그 엄마 식당 하시고부터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와. 자. 오란다고 따라갈 미래가 아니죠. 호시탐탐 장난칠 기회만 엿보는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 좀 차이래. 어디 갔냐? 찾아. 응. 나와라. 나와. 빨리 나와. 서영이와 미리가 때아닌 숨바꼭질을 벌인 이유가 있는데요. 아, 빨리 오라고. 엄마 계속요. 미리의 목욕 담당이 바로 첫째 서영이. 욕실까지 데려오는 게 큰일입니다. 이렇게 첫째 소영의 일과도 마무리되는데요. 동생들이 잘 준비를 마쳤을 무렵 식당을 정리하던 엄마가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씻었어? 아, 지금 머리 말리고 있어. 머리 말리고 있어? 엄마, 내가 보고 싶은 승현아, 안 씻어? 소영, 너도 씻어야지요. 동생들은 다 씻었네. 응. 씻고 얼른 방바닥 좀 치워. 어? 자수영. 그따구로 하면 너는 이제 엄마한테 이제 혼나지.
소영이는 한다고 했는데. 로션 많이 발랐어? 야, 로션 많이 발라야지. 커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안 보여? 엄마 마음엔 영 차지 않나 보네요. 사소영, 동생들을 저렇게 하면 어떡해. 어? 엄마 챙겨주라는 게 뭐야. 머리카락부터 한번 헹구는 거 봐주고, 애들 로션 발랐는지 봐주고, 어? 그런 거 봐주라고 엄마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애들 얼굴 보여? 어? 다 텄잖아. 로션도 안 바르고 그냥 옷 입으면 애들 어떻게 되겠어? 봐. 이따 너 따로 얘기해놔. 사실 엄마는 첫째인 서영이에게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많이 믿고 떠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얘가 해주면 내가 편한데. 하다못해 뭐. 애들 그 점심 먹으라고 챙겨주는 부분도 소영이가 있으면, 소영아 너 이거 엄마 지금 바쁘니까 너가 애들 챙겨주고 다 먹으면 그릇 이렇게 걷어서 엄마한테 갖다줘, 이렇게까지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손이 딸리고 몸이 힘들기 때문에 뭐 대부분 집에서 그럴 것 같아요. 큰딸한테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기는데, 이렇게 엄마가 계속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 첫째는 아무리 첫째라 그래도 아직 아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엄마하고 비슷한 나이에 다른 사람한테 하듯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 갔다 오면 좀 쉬고도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뒹굴뒹굴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좀 조용한 데 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동생을 씻기거나 청소하거나 밥을 챙겨주는 건 다른 아이들이 별로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뭔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큰아이한테 시키면 항상 수고했다, 고마워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이 큰아이가 뭐 위축되거나 아니면 억울한 마음이 쌓이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은 많고 일은 바쁘고 시간은 늘 부족하니까요. 엄마, 나갔다 왔어? 어? 엄마 잠깐 나갔다 왔지? 차미르! 핸드폰 넣어? 오늘은 아니. 얼른. 미리야, 지금 핸드폰 하는 시간 아니고 따라 그릴 거면 책에 있는 그림 따라 그릴 수 있어. 엄마는 이상하게 그린. 핸드폰 그림 따라 그리면 안 되고. 알겠지?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는 아이들도 걱정인데요. 핸드폰을 따라고. 엄청 안 열렸었나. 큰 아이들도 휴대전화를 뺏기고 강제 독서에 들어갔는데. 나도 핸드폰을 못 따라 그래. 아, 오자를 잘 그리지도 못할 거면 그냥 해. 미리의 칭얼거림이 길어집니다. 적당히 해. 그냥 그려. 따라 그리면 니가 제대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응. 뭘 명이야, 응은? 난 핸드폰을 따라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 여기서 누가 좋아야 되지 말고! 소영아, 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면 너도 기분 나빠지고 동생들도 기분 나빠져,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너 평소에 이렇게 해? 엄마는 소영이의 퉁명스런 말투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냐고, 소영아! 그 중얼중얼 되는 게 너한테 피해를 줘? 어? 그럼 얘기할 수 있어, 소영아, 너도. 조용히 하고 책 읽자고, 책 읽을 때는 조용히 하고 읽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또 얘기했는데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그럼 동생들이랑 책 읽는데 도서관 마냥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 그 중심은 네가 잡아줘야지, 소영아. 근데 그렇게 짜증만 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첫째라는 이유로 또 혼이 나는 소영이. 생각해봐, 차소영, 어떤 게 더 좋은지. 변명을 하려 해도 엄마가 들어주질 않으니 그저 눈물만 뚝뚝.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동생들도 눈치만 보는데요. 그런데 한참 울던 소영이가 갑자기 일어나 옷을 챙겨 입습니다. 엄마 대신에 동생들을 돌보던 집을 등지고 걷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첫째라지만 소영이도 이제 겨우 15살입니다. 맨날 동생들한테만 잘해주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엄마도 그 마음을 알까요? 소영이가 나가고 얼마 후 좀 전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엄마가 다시 돌아옵니다. 소영이 어디 갔어? 몰라. 아까 밖에 잠바랑 휴대폰. 휴대폰이랑? 잠바. 입고. 갔어. 엄마에게 말도 없이 외치자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 엄마도 놀란 모양이네요. 급하게 전화를 거는데. 자, 소영. 어디야? 몰라. 소영아. 동생들만 놔두고 나가면 어떡해. 빨리 들어와, 소영아.